안녕하세요. 그거지. 안녕하세요. 자, 저희 전반 아이돌 보셨죠?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매장 챔피언십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은 화이트 티, 레이디 티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자, 일단 이 대회가 뭔지 아세요? 매장에서 최강 뽑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매장마다 매장에서 상위 4명 스코어를 합쳐서 그 스코어가 전국 매장에서 1등을 하면 필드 이용권을 줘요. 아, 맞아. 그 한번 갔다 오지 않았어요? 난 두 번 갔지. 두 번 갔다 온 분이세요. 자, 여하튼 이제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210. 210이니까 3번 아이언으로 칠게요. 자, 3번 아이언이 제가 200 나가는데, 네. 길면 안 될 것 같아. 아, 그쵸. 저 뒤에 지금 빨간색이 도사리고 있어서. 자, 3번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아, 엎어졌어. 너무 쉬웠죠? 아니야. 올라가지 마. 좋아요. 이게 지금 푸신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하는 거 하면 괜찮아요. 뭐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정면을 이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업 비밀인데? 수원 CC로 한번 찾아가시면. 저도 짧게 치긴 한데 6번 아이언은 절대 안 갈 것 같아서. 아이템 볼이라 갈 수도 있을걸?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4번 유틸리티로 약간 컨트롤을 하겠어요. 아, 완전 엎어갔어. 오! 아니야. 와. 완전 엎어갔어. 이상하게 쳤어. 진짜 재수로 붙을 수 있었는데. 내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 지저분하게 치는 거. 네. 자, 이번에는 56도로. 근데 여기는 화이트인데 화이트에 큰 메리트가 없다. 딴 데는 원혼도 되고 막 이러는데. 그치.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자, 지금 3.57 한 23-24m 정도 가야 됩니다. 쉬워요, 이런 거. 저거는 또 잘 나왔네, 공략거리. 이해가 안 돼. 저 왜 저러지? 몰라. 자, 왼쪽. 지금 스타트 되는 부분은 지금 라이가 별로 없어요. 자, 갑니다. 오! 한 컵 반. 한 컵. 우측으로 반 컵 정도 됐어. 아, 다 틀려. 진짜. 한 번을 못 맞추냐, 어떻게. 아, 너무 세게 쳤다. 어떡해. 내 타차야? 내 타차 어떻게 이기지? 한번 오비를 깔 때도 됐는데 오비를 안 까네. 자, 이제부터 나는 잘라가는 거 없어요. 얘 질릴 거예요? 아, 무조건. 아유, 어떻게 내 타차인데. 11번을 갑니다. 와. 반가. 튕겨 올라가? 오. 위험합니다. 아, 진짜 골프 너무 어려워. 근데 또 이렇게 어려워야. 26년을 쳐도 골프 모르겠어. 어려워서 재밌는 것 같아. 어려워서 너무 빨리 정복하면 어렵지. 맞아. 재미가 재미없지. 이게 원래 끝판 깨면 재미없거든. 질리거든. 그래요? 후반에 한 6개만 치자. 자. 100. 100이야, 100. 100? 밀렸죠? 오, 잘 쳤네. 아, 자꾸. 약간 내리막이겠다. 오, 안 좋네. 자,
저는 84에 짧은 게 좋으니까 52도로 쳐보겠습니다. 어, 크다 또. 뭐냐? 스핀? 아, 야, 오르막인데 치고 올라간다, 저게. 아, 정말. 안타깝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곱게 써야 돼. 풀컵 왼쪽으로 탕크랍 정도 갔습니다. 그치? 내리막 보세요. 알면 됐네. 어, 이거 왜 어프로치예요? 왜요? 어, 퍼팅이 더 쉽지 않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랬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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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던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야. 우와, 저 그림. 정말 잘 듣기로 했어. 그래? 네, 그때 한번 그렇게. 내가 뭐, 그때 뭐 했지? 선성에서 퍼터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프로치가 한다고 깝쳐가지고 주잖아. 자, 내가 또 이걸 넣을 수도 있잖아. 자, 보셨죠? 퍼터로 했을 때 저 정도까지 길진 않을 거란 말이지. 아, 나 감이 없다. 퍼터로 했어야지. 그니까 왜 깝쳤지?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아, 성, 제발 제발. 손톱 앞쪽으로 내리막 경사했습니다. 아, 그냥 이거네? 그러면은 7에 3 반에 3, 6이네요? 그 뭐가 6, 뭔 소리야? 3 반에 6 반. 뭐가 6 반이야? 이거는 와, 아직도 안 쳤어? 5cm 5cm를 봐야 돼요. 자, 이제 칩니다. 자, 요 앞에가 많아서 그냥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3에 3, 4, 2.7. 어, 뭐였죠? 저 이거 어프로치 넣고 한 것 같아요. 아, 나 멀리 건 쓸까? 아, 써 오비 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측으로 다섯 번 갔습니다. 아, 좀 이건 좀 아깝다. 아, 진짜 아깝네. 몇 미터 있죠? 거리? 응? 2.5. 와, 버디. 설마 이거 넣지 않겠지. 나 멀리건 쓰고서는 지금 넣었는데. 오. 와, 드디어 세타차로 줄였어. 진짜 힘들게 힘들게 간다. 아, 진짜 맞춰주기 힘드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여기도 그냥 드라이버 갑니다. 원래대로라면 드라이버 안 쳐. 아이언 치지. 이렇게 좁은데. 안 돼! 어, 살았어, 살았어. 이봐, 내가 이럴까봐 드라이버 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고 한 거야. 어, 저렇게 갈 줄 몰랐어요. 갔어? 60 나왔어. 60? 우와. 뭘로 치시나요? 58. 58? 58로 저는 딱 기준이 있어요. 딱. 조금 두껍게 들어갔는데. 아우, 아, 야. 아, 진짜. 진짜 어렵게 가게 하네. 저는 52.
근데 내가 아까 두껍게 친 게 아니야. 그래요? 저는 5위로 갑니다. 들어왔다. 아이고, 56도로 했으면은 붙었을 텐데. 아, 나 56도로는 진짜 거리를 못 맞추겠어. 저는 오른쪽으로 100m 정도 갔어요. 아, 근데 박수 칠 때가 아니야. 우리 세탁차라서. 진짜 오빠 오비 내지 않는 이상 내달라는 소리 같은데. 아니 뭐 내달라. 근데 여기 좀 좁다. 좁지만 이런 데는요 페이드 잘 봐. 흙만 안 나면 돼. 참 나무를 좋아해. 와, 컨디션 좋아 보인다. 내가 지금 약간 근데 이거 아이템 볼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공을 치는 게 그걸 떠나서 힘차게 치는 거 같아. 힘차게. 자, 130에 13. 그러면은 144에 러프고 앞바람인데 짧게 치는 게 좋죠? 그러면은 9번 칠게요. 140. 9번. 140, 35, 40에 캐리 떨어져야 되나요? 9번. 이게 러프라서 치고 9번 친데. 러프일 때는 앞바람이 안 먹는 것 같아. 안 먹는 것 같다고? 정확하진 않은데 내 느낌상. 그래서 그냥 9번 치면 돼요. 그러면은 캐리 한 135, 140 보면 돼. 아, 크다. 큰일 났다. 아니, 크진 않은데 너무 땡겼어. 예. 아이고. 아니 앞에서 실수를 하면 좀 잘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똑같이 쳐? 그러니까 이거 넣는다고요? 어 그냥 톡 치면 들어갈 것 같은데 진짜 딱 에이프론 딱 거기 톡? 넘어가면 돼. 이렇게? 딱. 어 톡 그냥 톡 오. 잘했어. 근데 옛날에 이런 거 치면은 막 10개 막 뭐 이렇게 쳤잖아. 10개 언더? 어. 그때는 그랬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 쳐? 뭐라고? 너무 팩트를. 폴컵 좌측으로 생클럽보다 더 갔어. 우와. 거리상은 7.5m인데 약간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서. 잘 쳤네. 뭐야? 왜? 뭐? 자, 이제 14번을 갑니다. 파3. 129에 뒷바람이니까 자, 피칭으로 부드럽게 치겠습니다. 다섯 톨에 3개 세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아, 또 재미없게 가네. 재미있게 합시다. 잘 쳐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니까, 오빠? 손을 썼어, 아. 아, 손을, 마음을 곱게 안 쓰고 손을 썼어? 와. 와, 이번 것도 어렵다. 좌측으로 두 클럽 정도 갔습니다. 이 경기는
두 클럽이네. 왼쪽으로 두 클럽 정도 갔습니다. 아, 약했다. 아, 아깝다. 자, 드디어 이제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와, 뭐 라이도 없네. 아, 이제 나도 맘 편히 쉬어야겠다. 자, 그럼 두타 차인가요? 어? 그래? 벌써? 두타 차. 두타 차네. 두타 차. 두타 차. 자, 제가 아까 멀리 거, 아니, 안 잘라간다 그랬죠? 네. 근데 너무. 아. 그래. 한 입 깎고 두 마디 할 수 없지. 자, 그냥 칠게요. 이거를 핸디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니, 여기서 진짜 좀 갈리겠다. 오비냐? 바로냐? 지금 근데 세울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오비를 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아이언 칠 거 그랬나? 이제 와서. 어, 나오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멀리건, 아니 멀리건, 두 번째 잠정구는 아니에요. 칠 거예요. 네. 진짜? 네. 오비라인과 가까워서 여유가 없어. 아니 그냥 아이언 치지. 아니 근데 드라이브 쳐도 될 것 같아. 어, 이게 아직 완성이 미완성이야. 와. 이거거든. 아, 페이드. 기가 막히게 쳤다. 이렇게 치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 300 나왔어. 퍼디 할 수 있어요. 아, 파 할 수 있어요. 아, 롱홀이구나. 어.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저는 이렇게 칠게요. 네, 이렇게. 와.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아, 괜찮구나. 와. 위험했네. 큰일 날 뻔했네. 참고해주세요. 그럼 165만 쳐도 되겠다. 그러면은 유틸을 칠게요. 4번 유틸. 나 오비나는데 이렇게 핀이 있어? 아우. 어? 아니 나도 좀 이겨보자. 아, 너무 잘 맞았어. 자, 이거는 142인데 그러면은 한 130만 보고 치나? 응? 아니 140 치는데? 아, 그래요? 어, 왜? 아니 나한테 아까 짧게 쳐도 된다 그래서. 우와. 스톱. 그렇지. 뭐지? 이거 누면은 파네. 어. 재밌게 만들어 준다 내가 진짜. 그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 이거 들어가면은 역전도 가능해요. 아, 약해. 와. 어디만? 아, 이게 뭐야! 진짜! 아, 한타 차네. 아, 그래도 잘 따라왔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오비를 안 내고 이글을 했어 봐. 그치. 그러면 안 쳤지. 재미없지. 껐지 그냥. 어. 뭐야 이거? 어? 완원 되겠다. 아, 완원은 안 돼. 자꾸 그런 걸로 유혹하지 마요. 이거 완원이지. 무조건 완원이지. 지금 한타 차를 이기고 있는데. 그러면 힐업까지 해서 한번 쳐봐? 어, 쳐봐. 근데 저 나무가 너무 높잖아?
오늘 나무 엄청 엄청 뚫어서 많이 했어. 자, 진짜로 한번 그냥 한번 쳐볼게. 왼쪽 봐야 될 것 같아. 아, 메모리가 꽉 찼대. 나갔어. 아, 이러고. 자, 여러분, 저 이정민 프로의 표정이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메모리 카드가 지금 다 되면서 얘가 갑자기 악 하면서 끊겼거든요. 결과는 이제 오비가 악 소리까지 들어갔나? 오비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다시 치는데 제가 분명히 왼쪽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들려 맞았어. 아니 뭐 어찌 됐든 지금 잘 안 되니까 조금 왼쪽을 더 봤으면 참 더 좋았는데 이제야 왼쪽으로 돌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샷이 되겠죠? 그래서 미스가 나더라도 왼쪽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게 또 한 번 느낍니다. 오버하면 안 돼요. 근데 저기 이거 티박스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어떻게 저 사이로 치라는 거지. 이거를 아 이거 완원이 절대 안 되네. 이거는 슬라이스 쳐야겠네. 그냥 완전 개슬. 이건 개슬을 쳐야 되는데 개슬 안 쳐도 돼. 아니 좀 더 봐야 돼 왼쪽. 그러니까 난 개슬 안 쳐. 안 치고 그냥 짧게 칠래. 아니 왜? 쳐 드라이버. 못 쳐 개슬. 그냥 드라이버 쳐도 된다니까? 아까 아하, 우측 이렇게 우측. 이렇게 치고. 아니 밀어 쳐요 우측으로. 왼쪽 보고 아이언 치듯이 그렇게 쳤다 저 나무 맞으면. 아니 더 왼쪽 봐야지. 그러니까 나 믿어봐. 진짜로 나 그냥 페이드 칠게. 나무 맞는다 그대로 치면? 페이드 친다고. 알았어. 나 너무 정색했나? 우와. 오, 잘하면서. 자, 이번에는 제가 56도로 거리를 다시 한번 잘 맞춰볼게요. 아, 진짜 우리 한 번은 막 있잖아 뭐. 18홀에 18언더 막 이런 거. 그럼 말 안 하고 쳐야 돼. 어? 한번 해보자. 알았어, 말 안 하고 쳐야 돼. 어, 진짜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 치는 줄 알 거야. 야, 이 와중에 버디를 하시네. 아, 독하신 분이다. 말 안 하고 쳐야 돼 그러면 우리. 말 없는 라운드 이렇게 해서 한번 칠까? 어. 와. 뭐야? 보기. 아, 보기네? 아, 나갔지. 어,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역전하는 건가요? 안 돼. 사이클 버디? 그래? 아, 자, 이제 두 홀 남았는데 정말 이제 진검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물론 약간 이정민 프로가 핸들을 주긴 줬어요. 약간 뭐 이제 잘라가지 않고 드라이버를 치겠다라고 했지만 뭐 제가 시켰나요?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했고. 맞아. 그리고 제가 분명히 왼쪽을 좀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안 듣고 뭐 여하튼. 아 근데 저기 비기면 어떻게 해? 비기면? 안 비길 것 같은데. 비기면 그거 하자. 마지막 이 끝나면은 아, 그래. 치는 거 뭔지 점수? 알지? 그래 좋다. 자, 17번을 갑니다. 구질이 진짜 예쁘다. 야, 잘 쳤어? 어, 잘 쳤어. 내가 지금 약간 어떤 느낌 하고 있냐면 그 장타 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 하도 연습 안 하니까 리듬이 없어서. 아까부터 알고 있었어, 난. 어떻게 알았어? 보여. 아, 그래? 난 되게 몰래 한다고 한 건데. 아, 근데 좀 인터벌이 길어졌다. 나? 그래? 미안해. 미안해. 옛날엔 엄청 빨랐는데. 와. 드라이버가 실수가 없다, 오늘. 여기 버디 못하는 사람 지겠다. 딱 없어. 보니까. 올라가면 찍이네. 짧게 올라가면. 몇 번 치나요? 50도. 50도. 오, 짧아요. 잠깐만. 뒷단 쳤어? 아니. 이렇게 안 나갈 리가 없는데? 아, 이거 버디인데? 아, 드디어 좀 이겨보나? 와, 진짜 만약에 나 이기면 진짜 오래간만에 오빠 이기는 거야. 나 오빠 스크린에서 이긴 적 별로 없어. 페어웨이네? 야, 진짜 너무 완벽한 스트레이트 퍼시네. 아. 자,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5m. 자, 오케이, 뭐. 자, 오케이. 오케이 드릴게요. 자, 한 홀 남았는데 현재 두 타 차. 마지막 홀에 제가 어떻게 플레이를 펼칠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 나이스. 막 콜이 롱홀이니까 나한테 찬스는 있어. 아, 그러네. 이그라고 내가 보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파는 하겠지? 투혼도 가능하고 나는. 아. 자, 마지막 골파5. 여기는 좌 도그렉인데 또 왼쪽에 벙커가 있어요. 그래도 슬래시 바람이라 벙커 봐도 될 것 같아. 과감하게 벙커 쪽 붙여서. 근데 또 이정희 프로가 페이드 구즈를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왜 이상하게 맞았어? 근데 오빠 그래도 이게 같이. 오. 이게 같이 와야 되는데. 가볍게 스트레칭하시면 지금 샷하세요. 아, 이게 자꾸 뒤처지는구나. 뭔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오비는 조금 그렇고. 와, 진짜 있는 거 쳤네. 들어오셨어. 와, 뭐야 이거. 아싸, 투온. 또 나무 사이로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오늘 나무 사이로 샷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정희 프로. 이게 190이니까 4번 쳐야 될 것 같아. 4번 아이언을 여기도 낮게 치나요? 아니 그냥 치나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샷이 되겠습니다. 우와, 짧다. 아, 이거 헤비 했나 봐. 헤비네. 아, 헤비 러프였어요. 아, 정말
너무 아쉽네요. 잘 맞았는데. 170에 나도 헤비인가 그러면? 이거 헤비지. 아니야. 자, 저는 7번 우드로. 끝났다. 깔끔하게 졌다. 크다. 오, 안 크네. 와, 이걸. 와, 자, 리플레이 한번 보시죠. 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쳤어요.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기운 빠지네 갑자기. 자, 이거 멋있게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면 뭐 봐주나요? 아니, 아름다운 마무리. 이럴 줄 알고 제가 또 올 때 운전을 한 거예요. 힘들까봐. 아, 나이스. 자, 이걸 넣으면은 파, 아, 버디군요. 아, 버디네요. 저는 또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나이스 버디. 네, 나이스 버디. 축하합니다. 아, 네, 왜 그랬을까? 아, 아까. 자, 이글. 와, 세타차로 졌다. 완패. 합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저거 한번 하자. 어. 그래. 맞방 맞기. 그래, 좋아해. 어. 잠깐만. 뭐, 몇 미터? 160, 100, 140? 110. 진 거 이걸로 풀어야지. 나 먼저야. 채 빼놓으려고. 어, 이정은이네? 어. 어, 뭐야? 내리막이야? 뭐가 내리막이야? 채 잘못 잡았어. 시간 많은데. 하긴 이건 뭐 랜덤이라. 제발. 제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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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18점. 와, 되는 날이네. 자, 뒷바람. 어? 설마. 5? 5? 1, 1, 1. 아! 예스! 진짜. 진 거야? 20점, 18점, 거야? 20점, 끝. 끝난 거냐고? 어, 끝. 한 방이 끝난 거야? 한 방이 한 방. 아, 뭐야 이게. 후후. 자, 일로 오세요. 아, 또 한, 아, 한 번에 끝나는 거야? 그럼, 일로 오세요. 진 거 이걸로 풀어버려야지. 네, 아. 네, 잠깐만. 뭐, 어떻게? 어? 내가 왜 이걸 맞아야 돼? 한, 거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겼는데? 아우! 아, 짜증나. 이기고도 기분이 안 좋은데? 자, 어쨌든 네. 제가 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랜만에 이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진짜로 이정희 프로가 운전을 하는 거 끝에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저희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출발. 네? 출발해볼까? 네. 그렇죠. 어디로 모실까요? 저기 용인으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 안전운전 하시게. 네, 안전벨트 매세요. 예. 아이고, 그냥 예쁘셨네. 아까 편하게 왔지? 아니요. 왜? 기억 안 나요? 브레이크 밟은 거? 어? 아니, 오빠 거랑 내 거랑 차가 달라서 그래. 그러면 이제 저는 편안하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